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사팔레비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김정민 씨가 김남국 제명 부결 뒤에는 이재명이 있다. 내로남불 면치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들? 아니, 왜 저런 사람을 제명시키지 않고 그럽니까? 바로 날려버리지, 저런 거는. 한 칼에 날려야 되는데 왜 이제 두가지고 뒷소리하게 만드는 겁니까? 그렇죠? 또 법원은 윤 대통령 식사비 영화비를 공개하라고 뭡니까? 재판부, 시민단체 재판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개할 것 같습니까? 안 한다에 한 표합니다. 시작하시죠. 김양희님, 김정욱 스패너님, 김둘레님, 홍석희님, 김미숙님, 추선영 스패너님, LRTV 스패너님, 박시현 스패너님, 산들바람님, 홍순희님, 바다님, 고영님, 정기숙님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방송 들을 때마다 아, 왜 좋은 얘기 안 해주고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앞으로에 대해서 왜 희망적인 것보다는 희망적이지 않은 얘기를 할까 이렇게 의구심을 나타냈는데요. 8월 31일부터 그 이재명 당대표님의 결단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도 같이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하라에 공개 안 한다 대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 사람이 처음부터 공개할 사람 같았으면 공개했을 겁니다. 그리고 공개를 해서 어떤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빡빡 우길 겁니다. 반응이 좀 차이가 다른데요. 그럼 그 반응을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듯이 또는 그 사람 자체가 그 사람 자체가 지명한 H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H와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벤지벤지하게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행동 패턴 자체가 내가 한 것은 떳떳하지 않으면서도 떳떳하게 공개도 못하면서 상대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자꾸 시선에 피하는 이런 화법을 굉장히 자주 쓰면서 분노를 사게 하는데요. 정말 H하고 같이 대화 나누다 보면은 화가 나서 암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출장비가 국익에 해당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국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공개 바로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진작하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예요. 4천만 원이었었잖아. 그런데 이런 사람들 특징이 내가 쓴 것보다 또 다른 사람을 쓴 것까지 공개를 해서 나는 많이 절약하고 알뜰하게 썼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계속 합니다. 왜 이렇게 구차할까요? 자, 이분도 공개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시키지도 않은 전 정부 것도 같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뭘 걸고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할 때도 남편한테 어떤 이야기하면 너는 네가 그랬잖아. 너가 예전에 그랬잖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부인이 또 돌아가면 돌려가면서 예전에 당신이 그랬는데 나한테 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예전 걸 꺼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정말 나쁜 습관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때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부부관계에서 이 말이 커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 이유는 예전 걸 갖고 갖다 붙일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 특징 중에 약간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가장 좀 구제불능인 사람들의 유형이 아까 조금 전에 대표님처럼 무슨 얘기를 하면 너도 그랬잖아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돌리는 이런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명리학 구제에서 다 나오는 것들이고요. 특히 뭡니까, 지금 미원이나 또는 깡통이나 H나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다. 또 거기에 양파까지 같이 포함됩니다. 그럼 같은 부류의 사람이고 같은 사람이면 같은 행동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어떤 행동? 나라를 잡아먹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 특징이 정치인이 됐을 때는 자기는 구린 게 많은데 그거를 덮으려고 애를 쓰고 또 덮지 못할 경우에는 상대의 이런 잊지도 않은 것을 마치 뭔가 범죄 사실이 있는 것처럼 다 본인의 경험담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상대한테 쏟아부으면서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계속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참, 그리고 저기 아까 이사님이 말씀했잖아요.
뭐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3년, 4년 전에도 이 뭡니까 저기 깡통에 뭡니까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변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부정적으로 변한 거. 그래서 그 이야기도 가끔 합니다. 이사님 우리가 이 방송할 때 좀 더 긍정적으로 합시다. 긍정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것들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벌써 표시가 나는데 왜 저렇게 할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부정적으로 조금 그렇게 비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는 되게 긍정적입니다. 그 저기 이 사람도 긍정적이고 저도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보이니까 이 눈앞에 보이니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고 뭐 불만이 섞인 사람도 많아요. 요즘에 많은데 그 가끔 그래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나? 뭐 그런 말 안 해도 상관없는데 왜 이런 말 내가 하고 있지 하는데 사실 꼬라지를 못 보겠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불구하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네, 나가는. 예를 들어서 고3 수험생이 앞에 시험을 수능을 이제 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와서 얘가 지금 인서울 스카이대를 가려고 하는데 공부는 안 했지만 하려고 한다. 가능하겠냐. 방법을 좀 알려달라 했을 때 저희가 아 얘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은 안 한 거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얘는 좀 어렵겠습니다 라고 그냥 충격을 받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시고 과외를 더 쓰시고 뭐 어떻게 하시고 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계속 희망 고문을 하는 게 나을까요? 그 아이한테 맞는 쪽으로 맞습니다. 해야 되겠죠? 어떤 아이가 왔어요. 어떤 아이가 왔는데 이런 대화를 하다가 너는 그냥 기능공이 되면 어떻겠냐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얘가 제가 기능공이요? 그래. 너 생각해봐라. 네가 지금 대학 가려고 공부하고 있잖아. 근데 너희들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하니까 인정해? 하니까 인정해요. 그럼 너는 지금 올 4월 달까지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지금부터 공부하겠다고 지금 공부해서 지금 대학을 가겠다고 갈 수 있겠나? 갈 수 있대요. 나는 그렇게 보진 않는데 갈 수 있겠나? 하니까 자신도 없지만 한번 해보도록. 그럼 너 여태까지 놀아놓고 기초도 없이 지금 기초부터 시작할 거야? 하니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공부할 건데 공부할 방법을 이야기해봐라. 말 못해요. 그래서 그냥 기술자가 제일 낫다. 그 앞으로 살아가면서 기술자의 기능 남들이 못 따라가는 일은 기술자가 되라. 그게 더 빠른 길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얘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합니다만 어쨌든 뭡니까 처음부터 마음을 접고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나는 서울대 갈 수 있어, 뭐 연대 갈 수 있어, 아니면 뭐 인천대라도 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못 갑니다. 이래 되면요. 그래서 그 아이의 행적이나 지난 행적을 쭉 보면 다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지가 공부하고 안 하고 말 안 해도 돼요. 다 나와 있어요. 너 공부를 안 했잖아. 몇 살부터 안 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치꾼들을 사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가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럼 안 될 놈인데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더 강하게 세게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문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정적으로 마지막 수단이라고까지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 지금은 어떻게 나왔는지 잠시 뒤에 밝히도록 하고 이 부분 얘기 안 할 수 없어서 한 번 더 언급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이게 지금 강릉 뉴스인가요? 네, 제가 이거 강릉 뉴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도인지 몰랐다로 시작합니다. 검찰총장으로 대통령과 맞짱을 뜰 때 원칙과 소신이 있는 걸로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판단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때 문정부 때 어떤 책임자가 따로 있습니까?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뜬금없이 홍범도 형상을 없애라는 이런 것들을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 아니 그 사람이 육사에 갔다가 오는 길에 저거 누구야 할 때 홍범도입니다 할 때 저거 치워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막 지우려고 막 애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아니 그 사람이 그게 홍범도 동상이 있는지 뭐 동상인지 알아요? 몰라요. 설명해줘도 몰라요. 그럼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근데 그 깡통을 알려면 아버지를 보면 되고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 깡통 옆에 있는 미연을 보면 알고
또 깜짝... 사실은 우리가 맞습니다. 결혼하면 부인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부인을 이길 수 있는 남편이 어디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뭡니까? 여자는 에스트로겐이 막 나와서 남성화되고 남성은 또 여성화되는데 나이 들수록 뭡니까? 65, 55세 이상 되면 그 부인한테 눈치 보게 돼요. 누구나 마찬가지. 밥 먹을 때도 실증감 쳐다보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부인 말 안 들을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60 다 됐는데 그 뭐 깡통이 부인 말 듣겠어 안 듣겠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누구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느냐? 저는 미혼의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혼을 보려면 제 애미를 봅니다. 예, 그 애미가 예전부터 88년도부터 그 고속도로 땅 그 두 개 사놓은 게 있대요. 근데 그때는 그게 그 해외에 나가 있는 형제의 돈을 그 문서를 위조한 그 사람과 거래를 하다 보니까 진짜 소유주하고 이 관계에 그게 잘못돼가지고 그때는 불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는 그 애미를 따라갈 수 없다. 그 애미를 보고 배운 게 바로 미원이다. 이렇게 하죠. 이 뭐야? 이번에 고속도로 두 개나 되고. 예, 맞아요. 그 얘기예요. 이 당진 땅에 또 무슨 일이 났나? 천안 당진 광명 사업. 지난해 말에 지난해 말에 또 급진전돼서 기점서 3km 내에 재원수지 땅 위치에 논란의 가능성이. 이게 우리나라가 말이죠. 마음대로 뭐 도로를 놓고 개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이런 걸 갖다 왜 말하지 않고 야당에서는 가만히 있느냐 이거죠. 네, 미혼과 깡통이 아마 백수를 노렸다면은 아마 이 나라 전체 절반은 다 잡아먹었을 것 같아요. 사유화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요거 언급드렸더니 어느 분이 신주현 선생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당한 것 같지만 저도 당한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예, 신주현 씨가 이야기한 부분. 네, 맞습니다. 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독불장군이었다라고는 하지만 이 목적이라는 것은 그 미원의 목적이죠. 맞습니다. 예, 깡통은 어떤 목적은 없어요. 왜냐면요. 이 깡통의 특징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뭐 이 깡통의 운기와 뭐 기시다의 운, 맞아요. 운기, 바이든의 운기, 트럼프의 운기를 제가 오늘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이 다 지금 안 봤어요. 지금 보고 바로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깡통이라는 이 개념을 알아야, 깡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깡통이 어떤 사람이냐. 깡통은요, 제일 첫 번째, 돈에 대한 개념 없습니다. 없어요. 돈은 현실이거든요. 큰돈인지 작은돈인지 개념. 돈은 현실입니다. 현실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부인이 주축을 놓으면 어떠냐 하면, 놔, 괜찮아. 뭐 이렇게 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이익을 보고 손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검찰 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돈 모인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밤에 자고 즐기고 뭐 이런 것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사람 자체가 아는 게 뭐야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해 이런 거.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전혀 없으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뭡니까 이제 경제가 어떻습니까? 경제는요. 내가 현실적이야. 대통령 자체가 현실적이어야 이 경제를 잘 이끕니다. 맞습니까? 또 경제라는 건 계산과 연결되어 있고 수학과 연결된 것들도 많아요. 그럼 수학을 잘해야 되는데 이 깡통이 수학에 대한 꽝통이에요. 깡통. 수학은 깡통이란 말이에요. 왜? 돈과 현실과 수학은 다 연관된 것들이에요. 그 깡통은 하나도 몰라. 그럼 뭐예요? 이쪽에 거 여기 덮고 저쪽에 여기 저쪽 덮어 이쪽에 덮어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위험한 것도 사실이에요. 이 수장이라는 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 돈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뭡니까? 돈을 갖다 마구 막 쓰는 거예요. 국가돈을 갖다가. 생각해 보세요. 돈 쓰는 거 아끼는 거 봤어요? 응? 국민을 위해서 좀 쓰려는 거 봤어요? 안 하잖아. 이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이라 개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개념놈 내려앉혀야지. 뭐 더 이상 뭐 할 게 뭐 있나 이게. 나라를 그냥 더 파먹기 전에 내려앉혀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대목 읽겠습니다. 정말 큰 오산이다. 이 정도일 줄 전혀 몰랐다. 지도자가 나라에 대한 비전은 없고 성정은 상대를 죽여야 사는 맹독을 지닌 독사와 같고 국정에 무능할 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저 3년 전에 얘기했잖아. 대통령 되기 전에 검찰청장 하기 전인가? 통과. 그때 저 이야기 제가 했어요. 여러분도 봤어요? 그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그때 벌써 3년 전에 이 사람의 행동을 다 보고 판단하고 제가 읽어드렸어요. 말씀드렸어요. 다요. 그 되고 나니까 똑같이 하잖아.
그럼 이제 중도층이 누구를 보고 가는 거예요? 지금 중도층이 어디를 보고 갑니까? 하늘을 보고 갑니까? 땅을 보고 갑니까? 벽을 보고 갑니까? 중도층이 갈 곳이 어디예요? 생각해 보세요. 중도층이 어디로 갈 거예요? 이걸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제가 그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이러면요, 다음에 의석을 많이 못 얻으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게 겁이 나서 막 때리는 거란 말이에요. 며칠 전에 막 때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겁나는 거예요, 이거 겁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 답답해요, 저는요, 사실. 네. 그러니까 여당이 못 하고 있는 것만 보고 있으면은. 그 민주당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여기서 조금만 잘해도 총선은 그냥 쉽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은 얘기 했을 때는 그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중도층을 생각 안 하고 다음 총선은 그냥 이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요. 이렇게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 데에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왜 본인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상 이렇게 무너진 데에는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크다. 나는 윤석열을 내려앉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는 거예요. 내 책임이다. 이렇게 하면 뭐 상대가 잘못했는데 내 잘못했어. 내 책임이야. 내가 잘못했어. 이거밖에 되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다른 사람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수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 니 잘 안 해. 그 니 탓이야, 그거 다. 지금 국가가 잘못되고 너 탓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사실 이 내용은 본인이 대통령의 화법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 나라의 국민을 보살피는 사람의 입장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대표님 말씀대로 아유, 내가 잘못한다라면은 듣던 사람도 그래, 니 잘못이야. 그래. 화살을 아예 맞으려고 각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도 이 말 화법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수단으로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마지막 수단이라면은 이 무기한 단식 말고 이게 먹히지 않았거나 먹혔더라도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지금 진짜 이거 마지막에 한번 그걸 한 것이죠. 이분이 한번 카드를 던진 것인데요. 대표님께서 던진 거예요. 이재명 대표 던진 거예요. 카드를 던졌는데 그 카드가 제대로 된 카드인지를 좀 확인했어야 돼요, 사실은요. 네. 근데 제가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늘부터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이라는 게 민주당 수박들도 포함된 내용인지 아니면 여당을 향한 건지 대표님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저는 도피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지금 의원들이 따라주지 않고 자꾸 밖에서 놀고 또 이번 주 오늘하고 내일 그 봉하마을 책방마을에 그 투어를 간다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표가 지금 엄중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렇게 단식을 하고 있는데 책방입니다. 이 책방이라는 걸 앞으로 정치 책방이라 하겠습니다. 네, 정책이라 할게요. 정책. 정치 책방이니까. 정책이라. 이 정책에 간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지금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빼가는 거잖아. 주변 사람을 빼간다는 것은 양파의 행동이에요. 양파가 미음실을 띄우면서 그 틈에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가 좀 더 문바들을 살려서 자기가 더 힘을 얻으려는 속성이 있겠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의 세력을 빼가서 그쪽으로 책방으로 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죠? 힘 빼는 거잖아. 그렇죠. 대표를 힘을 빼는 거잖아. 대표가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빠져나갔다는 것은 이 사람 힘 빼는 거잖아. 여러분들. 그럼 현재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해야 되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이제 고생 이 대표는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런 말에 죄송한데요. 아. 네. 자 그래서 이 기사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중도층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이재명 대표님한테 응원을 해주실 분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콘크리트층 말고 나머지 중도층을 여당 쪽으로 표가 갈 것이냐 이쪽으로 표를 끌어올 수 있는 중도층이 주로 젊은 사람이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왜 문정부 때 그 뭡니까 문정부 때 그 민주당을 찍어주지 않고 왜 윤석열한테 찍어줬을까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여러분들, 화끈한 걸 좋아해요. 김치 먹고, 막 고추장 먹고, 매운 거 먹잖아. 화끈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물에 물탄 듯이, 뭡니까, 이거. 이런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윤석열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놓치고 있단 말이야. 이걸 놓치고 있어요. 중요층은 뭐예요? 화끈하고 그냥 뭡니까? 카리스마 있는 이런 사람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발견된 게 바로 이겁니다. 뭐 이게 뭐 구류 며칠에 해당되는 뭐 그런 거라 하는데 제가 볼 땐 개새끼라 보이는데 10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진 않겠죠? 맞아요. 예. 예. 저거 누가 했어요? 박수 치줘야 된다. 저 배짱 있는 거예요. 저것은요. 예. 저렇게 배짱이 있어야 돼요. 남자는. 할 때는 그냥 화끈하게 하고 그리고 해봐. 들어가 주는 거지 뭐. 어때요? 내가 뭐 나이 들어서 저거 하면 창피한 일이지만 하고 싶어요. 저도 저거. 저는 그거 하고 싶어요. 댓글 보니까 더한 욕을 쓰고 싶다라는 이제 댓글을 남긴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런 거 욕했다고 해서 만약에 이 사람을 처벌하거나 뭐로 처벌할 건데? 네, 처벌해도요. 국민이 이렇게 욕할 정도면 본인이 뭘 못했는지 잘했는지 지금 서서히 뭔지 모르게 우리나라가요. 국민들이 스물스물 일어나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느끼지는데 뭔지 모르게 거예요. 뭔지 모르게 바닥에서 바닥층에서 슬슬 불만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냥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저런 것도 보고 그랬고 홍범도 때문에 난리가 났고 그렇죠. 지금 제가 오늘도 출근하는데 보니까 벽에다가 막 붙여놨어요. 홍범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일본 어쩌고 저쩌고 많이 적어놨어요. 욕을 많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뭔지 모르게 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 선두에 딱 섰어요. 이거 뭡니까? 167석을 들고 딱 나오면 이건 진짜 힘을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이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표님 한 번 말을 뱉은 거를 주워 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 깡통 자체가 어차피 그걸 다시 주워 담게 되면은 자기 부정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또 안 할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걸 할 줄 몰라요. 주워 담지 못해요. 가다가 유턴을 안 돼요. 뉴턴을 할 줄 몰라. 직진밖에 안 돼요. 아, 네. 1차원적이군요. 유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H도 직진밖에 안 돼. 유턴이 안 되잖아. 돌아가는 일이 없어요. 네. 평생 사과해 본 적 없나요? 평생 사과 유턴한 적 없어요. 그런데 계속 그 민주당 가다 유턴하고 또 유턴하고 계속 유턴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자리군요. 백민선 스페너님 항상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글까지 남겨주신 거는 이제 저희가 사펠에서 얘기한 거는 완충작용 해주시네요. 백민선 선생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예, 걱정이 돼서 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저 어떻게 보면 지금이 보니까 지금 우리 저기 이재명 대표님께서 굉장히 고생하시고 단식하고 계신데 지금 여기 유튜브들이 난리 났잖아요. 자빨 유튜브, 저 유튜브들이 난리 났습니다, 지금. 네. 아, 네, 그거 있어요. 네, 그건데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그 앞에서 또 먹방하고 사람 약 올리고 네 이런 거 파티 뻔해요. 장기였다. 예. 자, 양산에서 그때 안정건이 시끌게 떠들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 그 선거 유사할 때도 그 예전에 그 욕설 같은 거 막 틀고 난리쳤던 거 그 저쪽은 좀 그렇게 좀 심하게 합니다. 초록 예수님께 단속이 단식이 최소 민주당의 결집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뭐 그런 것도 없잖아요. 있겠죠. 있는데 지금의 이제 책방으로 많이들 또 가고 있잖아요. 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저희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예고해드린 대로 조 바이든, 기시다, 그리고 트럼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해외 출장까지 그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기를. 자, 상담 요새 뭐 집이 필요해서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이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사도 시점이 있죠. 내가 지금 괜히 이사했다가 나중에 또 이게 또 곤란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사를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시기가 된다면은 빨리 결정해서 또 이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또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소개받은 사람이 나랑 잘 맞는지 사귀어도 될지 만나도 될지 이런 것도 사실 아니다 생각했을 때는 만나지 않는 것도 나쁘지 않고 만약에 괜찮다 하면은 몇 번 만나서 계속 네, 인연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근데 사실 요즘에 이상하게 제가 제 경험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그 사람을 보고 결혼하라 하는데
우선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 직장과 돈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이 친구 현재 직업이 없다. 직업이 없지만 이때부터 직업을 가지게 되고 이때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다라고 딱 이야기하죠. 그런데 자네 결혼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많아요. 놀고 있는데요. 예, 괜찮아, 야. 결혼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뭐 이 남자애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예, 괜찮다. 얘 생년월일만 정확하다면 얘 결혼하면 자네 후회 없다. 잘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살고 있어. 그렇게 보고 결혼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어떤, 어제 어떤 분이 왔는데 그분 이야기해야 되나? 내가 결혼한다길래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결혼한다길래, 어? 너 얘 결혼, 운이 같다. 안 된다. 결혼하지 마라 했어요. 근데 얘는, 내 여자애는 얘를 좋아한다 이거죠. 하지 마라.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몇 분 만나고 끊었대요. 끊었는데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뭐 이제 시간 좀 지나 소식이 들려왔는데 돌아가셨대요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이제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지 말하면 하면 안 돼요. 제가 하지 말하면 하면 안 돼. 정말 뭐 그렇다고 뭐 제가 뭐 하느님이 되나? 그냥 논리 술리 뭡니까 저기 학술적으로 딱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면 100%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안 된다 할 정도면은.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될 때 아니죠. 얘기하는 거고요. 특히 남자아이는 괜찮아요. 네. 남자아이는 여자가 어지간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 여성의 입장에서 남자를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성의 입장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남자가 아이의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아이가 또 이분의 뭐 교육관계나 또 이 아버지의 성향을 보고 이 뭡니까 충분히 이 집안을 먹여 살릴 수 있는가 그런 능력이 되는 아이인가도 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질이야 더럽지만 돈은 갖다 주겠다면서 결혼하라 그러지. 그런데 이 여자가 너무 온순하면 결혼하지 마라 그러고 이 여자가 또 강경 모드로 갈 수 있는 여성 같으면 해라 그렇게. 같이 부딪히면 가는 거지 뭐. 그런데 궁합까지 다 보면 싸울 일 없음. 싸울 일 없습니다. 싸울 일 없음. 이상하게 보면 좋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직장에서 생각이 나는 게 또 부인 생각이 나고 부인은 또 남편 생각이 난단 말이 되면 그래서 미워할 수 없어요. 저희가 양파 분류하신 그 정치인들은 뭐 솔직한 얘기로 결혼 상대자로는 가능한가요? 하면 안 되죠. 네. 특히 하태경 이재명 단식한다니까 감옥 갈 생각하면 밥맛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잖아. 이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야당 대표에게 이 찌끄러기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네. 예. 도를 넘었네요. 도를 넘었어. 그러니까 하태경은요 매장시킬 놈이에요.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네, 요 일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안 G20 지금 5일부터 시작해서 11일까지입니다. 이렇게 뭐 출국해서 11일까지 이번 달 자체가 9월 달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인으로 따졌을 때는 사업하는 분이다. 그러면 어떤가요, 대표님? 출장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 만약에 저게 깡통이었을 때. 지금 깡통이에요. 아, 깡통이 예를 들어서 일반인인데 사업 하면 안 돼. 지금 뭡니까? 오, 지금 좋거든요. 오늘 내일 좋아요. 내일 모레 꽉 막히거든요. 남 좋은 일 실컷하고 퍼주고 옵니다. 이래 되면요. 네, 네. 5일부터 가거든요. 5일부터 5, 6일 안 좋아요. 7일까지 안 좋고 8, 9일은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10일 날 며칠 날 와요? 10날까지 일정을 소화하고 도착은 11일 날 합니다. 10일 날 최악이에요. 11일 날 최악입니다. 그래서 이 가서 많이 펴주고 올 거예요. 이래 되면요. 오늘 내일 기분 엄청 좋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내일 기분 엄청 좋아요. 네, 제가 대표님 막 땡길 거예요. 그 날짜별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동포 간담회는 별로 중요한 행사가 아니고 네. 네, 6일 같은 경우는 아세안 3 정상 회의를 합니다. 결과를 뺏기는 거죠. 예, 7일 날은 7일날 한국하고 인니 완전 깝깝합니다. 네, 완전 8일날은 깝깝합니다. 인도 뉴델리로 이동해서 이것도 별로 8일 좋고요. 9일 좋습니다. 아, 9일 G20 정상회의. 이게 네네. 본격적인 정상회의는 네. 9일입니다. 9일 나쁘지 않아요. 네, 그나마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아, 겉으로는 보기에는 눈에 띄는 거는 없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10날은 헌화 행사하고 기타 이제 양자회담 일정이 있다고 합니다. 10날 엄청 안 좋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원래 아세안이면은 중국도 오기로 되어 있는데 중국은 올지 말지 아직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기시다 또 만나겠죠. 네. 예. 어찌됐든 기시다는 어떻게 돼요? 아 기시다 같은 경우에는 네, 기시다 안 볼까요? 네. 내려보세요. 네. 네 현재 이렇습니다. 기시다도 깝깝하네. 이번 달이 깝깝하네. 특히 뭡니까 이 2일날 2, 3일은 5일, 나쁘지 5일. 않네요. 네. 네 5일부터. 5일? 뭐. 아니요. 그거 아까 봅시다. 네. 아 5, 6일 최악이네 이거. 5, 6일 안 좋습니다. 이 사람. 최악이고 10일 날도 안 좋습니다. 11일 날은 뭐 보통입니다. 좋아요. 10, 아, 뭐 8일, 10일 며칠 8일 9일? 네네네. 8일 9일은 나쁘지 않아요. 네. 10일 날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자, 이분이 어쨌든 뭐 정상회담 가서 갑자기 뭘 결정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 기시다 자체가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내년에 어떻게 앞으로 운기가 어떻게 되죠, 대표님? 내년이 최악이다. 내년이 최악이죠. 최악입니다. 여러분, 이 기시다의 성향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이 후쿠시마에 방류를 했냐?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 그냥 막 분이나 저 기시다의 굉장한 좀 장점은요. 사실은 깡통과 반대예요. 깡통은 이 돈에 대한 개념, 경제에 대한 개념이 없지만은 기시다는 경제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고요. 돈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기 때문에 조금만 이익 때문에 이익 쪽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그냥 편한 대로 내 돈 버는 쪽으로 편한 대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다? 방류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방류. 나라 위를 위해서 그냥 방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저런 사람의 뭐 돈에 대한 개념이나 경제 개념이 확실한 사람과 경제 개념 1도 없는 이런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경제 개념이 있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고 논리적이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말은 손해보지 않는 타입이라는 얘기는. 손해 안 보죠. 네. 네. 그런데 내년이 굉장히 깝깝해지는 거네요. 내년 자체가 깝깝하네요. 네. 이분 자체가. 특히 오늘 내일이 굉장히 이거죠. 이재명 대표가 힘듭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요? 최악입니다. 대표가 내일 일요일이죠. 내일이 어째 최악입니다. 대표가 이거 그냥 엄청 힘듭니다. 이거 네 엄청 힘들어요. 내일이 고비예요. 내일이 고비입니다. 오늘 내일이 고비고 그 4, 5, 6, 7, 8, 8일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까지만 잘 참으시면 잘 넘어갈 수 있어요. 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그다음에 이제 조 바이든부터 알아봐야 되겠네요. 네, 바이든. 자, 조 바이든의 사진은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요. 아, 여기 바이든 뭐 수사하냐 마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수사해야 되죠. 바이든 이번 달 좋아요. 네. 아, 안 좋다, 안 좋다. 바이든이 이번 달 꽝이네. 네, 좋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다음 달도 안 좋고. 다음 달은 뭐 넘어갈 수 있고. 다 다음 지금이 달? 9월 달이고요. 예. 네. 9월 달 최악이다, 이거. 9월 달 문제인데, 이거. 9월 달 아작났네, 이거. 9월 달. 다음 달은 그래도 넘어가고 또 11월 달 좋다가 12월 달 또 아작나네, 이거. 12월 달 안 좋습니다. 문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아, 이렇게 됐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렇네요. 안 네, 좋네요. 네, 안 좋습니다. 건강도 안 좋겠는데, 네. 많이. 이 사람 내년이 최악이네. 와, 내년이 망했다. 이거. 그러니까 기시다하고 뭡니까 저기 이 바이든이 같이 몰락하네. 같이 가네. 내년에 아주 같이 망하고 아작이 나네 이것들. 이 아마 바닥까지 가겠다 이거 둘이. 그럼 내년 운이 또 뭡니까 윤석열도 함께 같이 몰아서 다 가버리네. 그래서 운이. 저희가 동업할 때도 보면은 온갖 사람들끼리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그 희한하게 되더라고. 선택하다가 같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만약에 이쪽 미국에서 만약에 조사가 들어가면 탄핵 조사 착수하면 내년에 들어가겠다. 내년에 들어간다. 내년 안 좋아. 내년에 완전히 내년에 개파이다. 예. 내년에 발광을 할 거거든 저거. 올해 양력으로 12, 1 안 좋네 안 좋아. 자, 날아가요. 네, 날아갑니다. 날아가야 돼. 예. 저 그거는요. 네. 트럼프. 트럼프 볼게요. 트럼프를 봐야 돼요.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깡통을 싫어해요. 자기는 마음대로 하는데 아주 깡질거리는 건 한대 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돼야 돼요. 여기 없네요. 네. 세트로 브룩실에서 요 세트로 세 세트 묶어갖고 그냥 후쿠시마 앞바다에 던졌으면 좋겠어. 딱 묶어가지고 다.
가지고 매일 오염수 한 잔씩. 맞습니다. 그리고 뭐 그걸 딱 가다 놓고 그냥 밥 한 개에다가 밥 한 그릇에다가 오염수 한 그릇 해가지고 같이 국 말아 먹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돼. 네. 바이든하고 트럼프는 태어난 시간까지 정확하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분석한 게 정확합니다. 트럼프 내년이 좋네. 내년 좋고. 네. 대박인데. 네, 올해도 좋았어요. 이 사람 대통령 되겠어요, 잘하면요. 예. 올해도 엄청 좋아요. 올해 뭐 이 사람 기소된다 치더라도 안 될 것 같고 내년도 나쁘지 않아요. 내후년 80, 80이 이 되겠는데 이러면 대통령 되는데 이러면 트럼프 되는데 네가 나와서 좀 지금 밟아줘라 깡통. 근데 대표님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트럼프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어쨌든 사업가 타입이라 겉으로 보이는 거 말고 좀 욕먹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행동에 문제는 있죠. 지 마음대로 하는 거. 저 사람이 약간 좀 무시하잖아요. 이렇게. 올해는 좀 뭡니까? 인정을 못 받는 시기인데 내년이면 나쁘지 않아요. 저 사람 내년이 괜찮습니다. 내년 좋아요. 내년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 계속 다 좋아요. 운이. 그러니까 트럼프 한번 대먹습니다. 네. 아니면 새로운 또 뭐 또 뭡니까? 히든 카드가 나오면 모르겠지만은 저 사람이 운이 좋아요. 현재 바이든 대 트럼프라고 따지면은 바이든은 지금 날아갈 때가 됐다. 근데 인간적으로 트럼프가 제일 나아요. 더 나아요? 이 사주 구조를 보면 트럼프가 훨씬 나아요. 트럼프는 인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이 도와주려고 그래, 트럼프는. 근데 누구나 깡통이나 또는 뭐죠? 이 바이든이나 기시다는 사람들이 안 도와줘요. 인덕이 없어요, 다. 세 사람 인덕이 없는 사람들이고 트럼프만큼 인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이상 끄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이렇게 되면은 점잖은데 고리타분 스타일인데 저 왜 말할 때나 표정이나 이런 게 좀 이해가 가진 않는 건 있어요. 어릴 때 이리 갔잖아. 아, 그 어렸을 때 이런 성향이 갔다. 그렇죠, 성향이 그대로 간 거예요. 근데 뻥치는 이런 것들 어쩔 수 없지만은 이 사람 자체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트럼프는요. 네. 참 희한하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그 다음 시간이면 어때요?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뭐였죠? 어쨌든 트럼프는 인덕이 좋고요. 이상하게 사람이 모이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좀 매력 있고 사람 땡기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 기시다 윤석열 이 바이든 이 세 사람은요 같이 한 통속이라 묶어서 그냥 보내버려야 돼. 예.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꼭 뭐 세계에서 뭐 여론조사하고 결과 대선 결과까지 나와야 이걸 알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미 나와 있어요 다. 지난번에도 조 바이든이 더 요 달에는 조금 더 나서 가능성이 높다라니까 그런 결과까지 나왔는데 그거를 전망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서 뭐 이렇게 뭐 여론조사 필요 없어요 그거 다. 네. 예. 뭐 여론조사하고 막 하는데요. 딱 보면 전체 구조에서 보면 된다고 하거든요. 또 아베도 마찬가지. 여태 간다 딱 했으니까 갔잖아. 아베. 문제는 이제 깡통이 언제 가냐 이렇게 또 물어보실 분들 분명히 내년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도 내년이 굉장히 위험한 시기예요. 내년만 넘어가 내년만 잘하면 넘어갑니다. 이거 걸로 갈 수 있어. 그런데 내년이 최악이거든 깡통이.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 몸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어쨌든 뭐 단식농성하고 계신데 이 대표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뉴스를 꼭 접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저희가 미리 전망해드리고 성향부터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 결과만 듣고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퍼나르다 보면은 너무 단편적이고 예. 또 그게 또 왜 그렇게 되는지 원인도 모른 상태에서 결론만 듣다 보면은 또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 성향 분석을 먼저 해드립니다. 하태경 진짜 진상이네 이거. 지금 하태경 제가 사주를 내가 폈어요. 믿지 마세요. 이 사람. 이 사람 떨어뜨려야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나 H나 똑같아 김성태나 똑같고 또 양파와 똑같고요. 또 뭐 그 깡통이나 미원이나 비슷한 사람들이 이래요. 지금. 골치 아파요. 배현진 똑같아요. 똑같아요. 배현진이. 표현 자체만 다를 뿐이에요. 예. 자, 마지막 그 하신 말씀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지금은 이제
이념보다 민생이고 갈등보다 통합이고 사익보다 국익이라고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단식 농성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가요? 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이걸 네. 뭐 자꾸 말씀드리기가 조금 죄송스러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응원은 해드리되 결과가 네. 이재명 대표님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게 반드시 뭐 전제 조건을 다루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심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를 욕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이런 거에만 관심 있지 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난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사람의 이 야당한테 협조하거나 뭐 그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을 쓸 것 같진 않아요. 세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제 무기한 단식에 윤 정권의 대국민 사죄와 국민 중심으로 전환해라. 국정 방향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라. 국정 쇄신과 개각을 단행하라. 네, 이 부분. 아유, 눈알 깜짝 알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네요. 그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 투쟁하자마자 민원 지지율이 추락했고요. 윤석열 정부 아래 최저치 27%까지 이 뭡니까? 떨어졌다고 합니다. 27%까지 민주당의 지지도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거짓말이겠죠. 설마 그렇죠. 네. 그 기사를 다 믿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내 잘못이요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저쪽은 내 잘못이다라고 한 번도 얘기 안 하는 이유는 상대를 그렇게 또 큰 소리 치니까 잘못한 거 없는 줄 알죠. 갤럽 조사네요. 예. 20주 동안 37%를 오르내리다가 최근 한 달간 31%, 30%, 32%에서 27%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이렇게 나왔네. 갤럽은 그래도 조금 그렇게 엉망은 아닌데 그렇죠. 27%가 더 많이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이 좀 실망해서 돌아선 사람도 없잖아 있다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중도층도 이런 거에 여론조사에 그 원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도 좀 참고해 주세요. 중도층이 빠지면 저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하던 얘기 마무리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간간이 좋은 소식은 네. 이분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거. 잘했습니다. 예, 네. 거기에 또 국민들이 17,000분 넘게 또 서명에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국민이 멈춰 세워야 한다.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뽑았기 때문에 언제나 국민에게 물어보고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거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없는 거예요. 대표님, 국민한테 물어봅니까? 국민만을 위해 가겠습니다. 그래놓고선 미원한테 물어보겠지. 네. 도사한테 물어보겠지. 뭐랄까요? 이 현재 이 깡통은요 절벽이에요 절벽. 누가 말해도 안 듣는데 아니 법원에서 제출하라 그런데 제출 안 하는 사람이 지금 단식한다고 마음 결리 말을 듣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현재 단식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책방으로 이제 간다는 것은 뭐죠? 이건 뭐지?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국민당 의원들 책방으로 간다. 책방에서 모임한다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집안 가장이 지금 뭔지 마음을 독하게 먹고 집에서 지금 단식하겠다고 앉아 있는데 불구하고 애들이 아우 놀러 가자고 야유회 간다는 거하고 이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지금 아버지의 체면이 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이래 되면. 당대표의 존재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고 있네요. 그래서 민주당이 잘못했다는 거죠. 자. 자, 독선이 저 용산댁 자체가 이제 독선과 독재가 지금 거의 뭐 북한 넘어서고 또 친일 일본이 자국민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윤석열이 일본에 대해서 끔찍히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이 나서야 되고 권력의 주인이 국민이란 점을 확실히 상기시켜야 할 역사적 시점까지 왔습니다. 어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글을 올려드렸더니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엄청 많이 눌러주셨어요. 그래서 참 그런 한마디가 정말 듣고 싶었죠. 사실은 추 장관께서 진제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 투쟁을 하는데 좀 이렇게
힘을 주는 이런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말씀이 없으시거든요. 그 추미애 송영길 뭐 김용민 씨 전현희 씨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힘을 주는 한마디씩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단식하시는 분은 고생하시니까 힘을 주는 말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네. 네. 자, 추미애 전 장관님이 홍범도 장군 흉상만 퇴출한다고 하고 이런 변명마저 귀신스럽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귀신스럽다. 네, 이 부분 역사와 대화를 할 능력도 없는 지금 윤 정권은 제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워딩이 저기 이재명 대표님 입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너무 점잖으세요. 대표님께서 너무 점잖으셔서 좀 양반스럽다. 양반이죠. 양반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정치는 양반이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해야 된다? 네. 정치는 양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상놈이 해야 되나요? 예, 상놈이. 양반은 정치하시면 안 돼요. 상놈이 해야 되는 거. 예, 그러니까 비가 오나 머슴들이 해야 되는 거지. 정치는 머슴들이 해야 되는 거. 아, 그럼요. 예. 그 이재명 대표님이 그 이 나라의 일꾼이고 머슴처럼 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예. 자, 양반은 비가 와도 뛰지 않고 점잖게 체면을 유지해야 되는 게 양반이죠. 자, 오늘 표지 제목에 이것 때문에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한마디 말씀드리죠. 대표님, 드디어 터질 것이 터진다. 언제? 지금 여기 뒤에 보면 현수막에 촛불 집회 윤석열 탄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이 언제까지 참을 수 있고 언제는 터지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이 깡통이 내년이 가장 위험한 시기인데 1월 달부터 위험합니다. 2, 3월은 넘어가자 4월 달부터 굉장히 위험해지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일어나지 않으면 내년이 넘어가게 되면요. 깡통이 딱 5년 다 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 제가 정말 자신합니다. 이것은요. 올해 말부터 시작해서 그냥 아작을 내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올해 넘기고 내년 뭐 4월 달까지 움직이지 않으면 5년 합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네,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네. 지금 유튜브 보면 그 무당 무속인 분들이 몇 월 달에 뭐 되고 총선 전에 끌어내려지고 뭐 하고 이런 영상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가 봐요. 네. 근데 여러분 갑자기 뭔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미원이 구속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아무 일 없잖아요. 그런 거 믿지 마시고요. 네. 네, 뭐 말 저는 무속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요. 좀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또 그렇고요. 네. 그 임정원 선생님 갤럽도 장난칩니다. 여러 조사를 보면 예,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저 어쨌든 뭐 저런 것들이 나왔다는 자체가 민주당에서는 이익이 아니다. 이래 보는 겁니다. 자, 저희가 기회가 이거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이상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되면은 아, 한다니까. 그러니까요. 한다니까 저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년 넘기면 그냥 엎드려 사셔야 돼. 그냥 자 각자 도생을 하셔야 되고 올해 만약에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걸 아장되지 않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대표님께서 단식 투쟁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 저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움직여야 될 때 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실망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왜냐하면 지금. 그 샷다문을 내리고 조용히 있을 게 아니라 사실은 행동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행동을 안 하시고 그냥 돌부처가 되겠다고 하시면은 이거 참 좀 이 좋은 시기를 놓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은 본인 손으로 안 하시겠다고 하면은 국민 손으로 피를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참 뭐랄까요. 기회가 몇 번 없어요. 지금. 기회 없습니다. 이제 예. 끝이 이제 많이 내년까지 딱 내년이 그냥 넘어가면 내년이 넘어가면 그냥 5년 딱 채우고 정권 뭐 안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저쪽 또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이렇게 거의 다 불법적으로 하는데 뭐가 아쉽겠어요, 여러분들? 뭐가 아쉽겠어요? 끌어내지 않으면 또 집권합니다. 뭐 갑자기 일이 터지는 거야. 뭐 어제 무슨 사고가 나서 그 근처에 지나가는 길에 뭐 택시하고 승합차가 뭐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갑자기 뭐 자연사, 자연재해 말고 여러분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 뽑는 거 보면요. 이미 탄핵을 예상하고 다 이렇게 깔아놓고 또 검찰들도 쫙 깔아놓고 감사원들도 자기 다 깔아놓고 해가지고 탄핵에 적극적으로 탄핵이 안 되도록 딱 만들어놓은 상태예요. 이걸 깨부술 수 있는 게 국민이고 또 깨부술 수 있는 게 야당이에요. 그런데 야당이 일을 안 했다 치면은 지금부터 해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벽보고라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근데 네. 거기에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공천을 주지 말라고 골라내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공천을 누가 했냐에 보면 뻔해요. 뻔해요. 공천은 사실은 여러분들 공천은 그 양파 이낙연 씨와 악수했기 때문에 그쪽에 어느 정도 그걸 주고 본인도 이제 묵하고 이렇게 하겠죠. 타협이잖아. 만났다는 것은 타협하려고 만난 거지. 그냥 얼굴 보려고 뭐 막걸리 먹으러 만난 거예요. 아니잖아. 타협하려고 몇 프로 달라. 그 몇 사람 몇 사람 이 사람 건지 달라 하면 이거 오케이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양 그 저기 수박을 안 뽑을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수박이 생각보다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듭니다. 예. 임윤재 선생님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너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좀 부담스러우실 분도 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 뭐 이재명 대표님 스타일대로 하자면 그 나가서 촛불 들지 말고 그냥 같이 그 단식을 할까요? 그냥 오늘부터 국민 단식, 전체 단식. 여러분 뭐가 아쉽다고 단식하시는 분들 마음을 말을 들어주겠어요? 내가 윤석열이면 들어주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권력에 뽕에 취해 있는데 뭐 저게 뭐야 쓰레기 치워 이렇게 갈 건데 뭐 지금 뭐가 아쉬워요? 네, 그러니까 깡통 스타일로는 저런 게 별로 먹히는 방법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안 먹혀요 예. 여러분 제가 깡통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강한 자 말도 좀 강하게 해야 듣는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거 벌써 이 강한 사람한테 약한 게 깡통이에요. 강자한테 약하면요, 꿇어앉는 게 깡통이에요. 여러분 네, 그거 아셔야 돼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도 조곤조곤하고 강하게 나가면요, 꿇어앉아요. 그런데 그 좋은 말 하는 사람은요,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H와 깡통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순하게 이야기하고 민생이 통합 국익 이거 이야기하면 웃지요. 그래 맞다 그대로 그 앉아 있어. 나는 5년 다 해먹을 테니까 이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맞아도 아버지가 그렇게 훈육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됐고 그러면서도 또 아버지를 닮아가고 아니, 아버지가 하는 대로. 이 보면 정부 법사위 내전에 탄핵이 될까요? 법사위원장이 막을 건데 이런 거 하면 무슨 일을 하게 해요? 될 때까지 해야지.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잖아. 안 되면 벽보고라도 이야기해라 그랬잖아. 그럼 될 때까지 하는 거지. 이상하네. 김용민 의원은 167석이 있는 것만으로도 탄핵 가능성을 주장했는데 예.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법사위원장 그러니까 자리 조사. 우리 국민은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된다고 생각해야지 그게 될까요? 될까요? 안 될 건데? 이런 생각 하지 말고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또 자살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아주 시끌시끌하고요. 정말 이 교육에 힘써야 되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다 이게. 그런데 저 눈알 깜빡합니까? 그리고 대표 한 사람 그거 저 다 들고 설쳐도 저 눈알 깜빡합니까? 촛불에도 눈알 깜빡합니까? 저 사람 저 앉아서 단식을 하는데 누가 눈알 깜빡합니까? 아니 안 하죠. 왜냐면 아니 지금 자기 지인들만 챙기잖아요. 그렇게 하시. 네. 자, 국민은 찬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그 국민은 찬밥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 국민은 맞습니다. 여기 김해담 선생님. 우리 국민은 전부 사냥개가 돼야 됩니다. 사냥개가 돼서 무릎도 돼야 돼. 우리 국민은 사냥개가 됩니다. 올해부터 지금부터 사냥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 그리고 스패너님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야기한 부분을 좀 디테일한 부분을 잘 들어보시며
저희가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긍정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채찍질을 한 것입니다. 다들 안 된다는 소리 왜 합니까? 그리고 좋은 소리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요. 근데 좋은 얘기 하신 분들도 약간 수동적인 분들이죠. 그렇죠. 왜냐면 된다 된다 된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 분들이 좋은 소리 하죠. 유튜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나라를 위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나라를 위한 사람이지 잘 될 거다 뭐 어쩌고 뭐 이런 것들은 안 돼요. 그냥 그 사람 저절로 되길 바라는 거예요. 예. 어쨌든 내년이 곱이다. 내년이 그냥 넘어가면 우리나라는 그냥 5년간 진짜 아작난다. 사냥개가 돼야 됩니다. 저희들은. 네. 어휴, 5년이면 지금 망가진 거 얼마나 망가져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지금 120% 살려놨다고 하는데 120% 죽였잖아. 예. 네, 잠시 뒤에는 3번 특강이 있습니다. 오늘 3번 특강은 인물 중심으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